요즘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될때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하시나요? 과거에는 PC로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성능의 PC로 컴퓨터를 맞추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게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의 경우 간단한 작업이나 웹서핑이 잘 되고 쇼핑하기 편하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노트북이 괜찮은 선택이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노트북은 아무래도 그 스펙 대비 데스크탑보다 비싼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집에서만 컴퓨터를 한다라고 하면 노트북은 솔직히 정말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를 할 건데 게임 같은 고사양은 필요 없고 그런데 편의성 하나는 정말 끝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가성비까지 좋으면 더 좋고 그렇게 불릴 수 있을 만한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그닉 리트 스탠다드 PC RTSTP00001 미니 PC 제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일단은 좀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컴퓨터가 되게 작죠? 전면도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뒤쪽도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데스크탑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가장 꺼려졌던 부분이 아마도 대부분의 주변 기기를 유선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랜선이라던가 아니면 마우스, 키보드 그런 것들을 USB에 연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무선의 시대, 와이파이 그리고 블루투스가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그닉 리트 스탠다드 PC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그리고 블루투스를 지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무선으로 채워줬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PC를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윈도우 11 라이선스가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힘들게 윈도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설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 싹 필요 없이 컴퓨터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을 하려면 특히나 좋아야 하는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초고속 저장 장치인 SSD. 그 제품인데요. 이그닉 리트 스탠다드 PC. 이 제품에는 초고속 저장 장치 SSD가 내장되어서 웹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저장, 옮기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때 정말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집에서는 노트북보다 이 PC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데스크탑의 한 절반 정도? 그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쿨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열 신경 없이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전면 같은 경우는 이 내부랑 연결되어 있는 이 타공 시스템, 이걸로 인해서 열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면도 이렇게 타공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도 역시 타공. 그러니까 전면에서 일단 열을 기본적으로 방출을 해준 다음에, 뒤쪽 보면, 쿨링팬이 딱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타공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일반 데스크탑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그냥 막혀있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타공으로 다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발열 부분에서는 정말 신경 쓸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다. 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USB 연결할 수 있고 헤드폰, 그 다음에 마이크, 여기도 USB, 그 다음에 재시작 전원 딱 심플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그닉 리트 스탠다드 PC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처음에 이 데스크탑을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까 하다가 집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스탠바이 미, 그 LG의 스탠바이 미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거기에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탠바이 미 하단에 PC 둘 자리까지 딱 있다 보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일체형 미니 PC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평소에 TV로 사용을 하다가 컴퓨터가 필요하면 바로 HDMI 모드로 변경을 하고 침대에서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고 인터넷도 역시 와이파이로 가능하다 보니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데스크탑 환경이 갖춰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그닉 리트 스탠다드 PC로 다양한 작업들을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혹시 이런 작업이 가능할까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를 본다거나 웹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한다거나 전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요즘 OTT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OTT를 시청할 수 있다 보니까 일종의 TV로도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즉 거실에 TV에 연결을 하게 되면 약간 홈시어터 장비? 그런 거랑 맞물려서
네, 영화 감상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뭐 공부를 한다거나 학습을 한다거나 그리고 문서 작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해본 게 있는데 간단한 포토샵, 라이트룸 등 그래픽 작업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영상 편집도 가능하지만 간단한 작업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 거기까지는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진 않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간단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집에 PC를 두고 싶으신 분이나 이미 집에 좋은 PC가 있고 서브로 PC 한 대가 더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퓨터에 정말 필요한 기능만 수행할 수 있으면 윈도우 11 라이선스까지 포함된 거기에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사용해본 저로서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면 PC를 구입하실 때 도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그닉 리트 스탠다드 PC 제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